네, 안녕하세요. NJ 채널 A남주입니다. 오늘도 질문이 들어온 게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과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린 그 컴퓨테이셔널 사고와 파이프라인, 어떤 그 파이프라인의 중요성.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스탠드얼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스타터를 설명할 때 단순하게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리턴 밸류 받아서 이렇게 디자인하는 거 말고 좀 전반적으로 그 디자인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다가 전반적인 아키텍처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린 비디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편하게 제가 발췌해서 올려드린 비디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댓글이 달렸어요. 그래서 댓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한다고 했을 때 코딩의 영역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를 만든다고 했을 때, 자기만의 사이트를 만든다고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 서버, 그 밖에 그런 영역들을 공부해야 되는지, 데이터베이스, 서버 등 공부해야 하는 영역이 넓어지잖아요. 일반 개발자 영역까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까지 포지션을 바라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가로 열고, 현재 저는 서비스 레벨까지는 아니더라도 혼자서 서버 구축,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도는 하고 싶어서 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가로 닫고. 남준님께서 개발의 전반적인 부분까지 공부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만약 제가 말씀드린 부분까지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두 가지로 나눠주셨는데 첫 번째는 완벽한 컴퓨테이션 디자인 사고가 갖춰지고 손에 익었을 때그 이상을 공부해본다. 두 번째, 전체적으로 한번 훑고 집중할 것에 집중한다 정도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네요. 댓글을 쓰면서 이런 고민할 시간에 그냥 둘도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데 그래도 남주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은 사실 할 말이 조금 있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비디오로 찍습니다. 이런 것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암묵적으로 이제 배경으로 깔아야 될게이 기준이거든요. 사실 내가 그라스호퍼를 쓴다라는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도 어떤 사람한테는 야, 뭐 그라스호퍼까지 해? 약간 너무 태키한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한테는 그라스호퍼 갖고 안될 텐데?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뭐에 따라 완전히 다 바뀌기 때문에 그거 한번 좀 가슴속에 염두에 두고요. 그냥 또 다른 한 점은 내가 디자이너로서 컴퓨테이션 툴을 활용을 한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도 있고요. 나는 컴퓨테이션을 스페셜리스트로 완전히 그쪽으로 끝까지 갈 거야 라는 관점도 있겠죠. 그 관점에 따라서 다 바뀔 수 있다는 거야. 그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리고 이런 기준을 잡았을 때 거기까지 내가 꼭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상대적인 것보다도 저의 경험을 쭉 두루마리로 펼쳐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본다는 관점으로 그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뭐 개인적인 경험에 국한된 거고 저보다 더 좋은 대답을 드릴 수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참조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한다고 했을 때 코딩 영역 부분은 저는 그래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전에 비디오를 만들어 드렸지만 코딩을 못하면 이게 언어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컴퓨테이션 디자인 스페셜리스트로 저는 볼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컴퓨테이셔널한 방법들 되게 많잖아요. 제가 설명드렸듯이 뭐 컴퓨테이셔널 저널리즘, 뭐 케미스트리,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 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코딩을 통해 가지고 단순하게 어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것도 물론 되게 넓은 의미로 포함이 가능하지만 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코딩을 못하는 상태에서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말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갭 차이가 건축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과 건축을 전공한 사람의 어떤 그 대화의 어떤 갭이 느껴질 수 있다라고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코딩을 해야지 단순하게 뭐 그라스호퍼 어떤 비주얼 스크립팅도 사실 도움이 되긴 되죠.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근데 데이터를 만져보고 데이터 스트럭처를 짜보고 알고리즘을 짜보고 해야지 이것들에 대한 가능성과 한계와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기술하면 좋겠다라는 감이 오는데 그런 훈련 없이는 사실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일단 기본으로 코딩을 하는 거는 갖고 가야 된다라고 좀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댓글을 보게 되면 어떤 퀘션이 있냐면, 그러면은 코딩을 어느 영역까지 넓혀야 되냐? 근데 사실 이것도 되게 다 달라요. 일반적으로 코딩해요 하면 거의 90%의 사람들이 뭘 상상하냐면 웹사이트를 상상해요. 사실은. 대부분 그래요. 저도 만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하면은, 아, 웹사이트 만들 수 있겠네요? 다
다 프론트 엔드를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안 쪽도 있고요. 커널 쪽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QA, QC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스페셜리스트들이 되게 다양하게 펼쳐져 있어요. 마치 의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의사예요 하면은 스페셜리스트가 있잖아요. 물론 전반적으로 이렇게 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지만 뭐 치과, 내과, 외과, 뭐 이비인후과, 뭐 알러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처럼 코딩 쪽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나눌 필요가 있어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쪽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엄밀하게 굳이 따지면 그래픽스 쪽으로 빠진다고 이야기했죠. 그래픽스 쪽. 근데 지금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뭐 데이터베이스 나오고 서버 나오고 하면 거의 백핸드예요. 백핸드. 백핸드가 있고 뭐 프론트핸드가 있고, 프론트핸드 같은 경우는 웹 디자인 같은 것들. 예를 들면 아마존을 본다고 하면 아마존에 대해서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버튼을 어떻게 만들고 뭐 UI UX를 임플멘테이션 하고, 이제 프론트 앞단의 끝, 뒷단의 끝, 백핸드라고 하는데 뒷단의 끝 같은 경우는 뭐 서버. 서버도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예. 그리고 코딩을 하는 필라소피도 약간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같아 보일 수 있겠지만 깊게 들어가면은 백핸드를 전공으로 하는 애들의 코딩 스타일과 걔네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그래픽스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 하는 사람들도 약간씩, 왜냐면은 계속 변하거든. 왜냐면 스케일러블하게 짜야 되잖아요. 백핸드도 마찬가지고 프론트엔드도 마찬가지고 버튼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됐을 때 디자인이 어떻게 바뀌었을 때 그럼 대충 감이 있다고, 그런 피드백들을 받아보면. 컴퓨테이션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리즘 디자인 솔루션을 짜는데 이 디자인 솔루션들이 그냥 딱 나오지 않잖아요. 계속 수정도 하고 바꿔보고 과거 것들 다른 프로젝트에 썼던 것도 갖고 오고 해서 계속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런 전반적인 스탠스가 다 달라요. 완전 다 달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처음에는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해요.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이런 단계에서 하다가 관심사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관심사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 보잖아요. 들어가 보면은 완전히 또 다른 세상이 팍 열려요. 그리고 각각의 그 또 다른 세상에서도 하나를 잡고 또 들어가 보면은 더 큰 세상이 있고, 개발 속도라든지, 개발 속도라기보다도 그 영역의 발전 속도가 되게 빨라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이거를 물론 풀스택 해가지고 양쪽을 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의미로 보면 깊이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영어만 파면은 그 영어만 주거라고 파는 사람과 뭐 영어, 국어, 과학 다양한 그 학문들을 다양한 수업들을 동시에 하는 사람들과 당연히 에너지 소비가 누가 더 크겠어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투자함에 있어서 오는 그 리턴 밸류가 누가 더 크겠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라고 한다면 뭐 백핸드 서버라든지, 서버도 되게 다양한 어떤 구축 방법들이 있고, 또 예를 들면 아마존 뭐 AWS라든지 이런 서비스에 맞춰가지고 또 계속 바뀌고 막 그런 서비스도 계속 개선되고 막 공부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니즈에 맞춰서 조금 조금씩 확장을 하되 스페셜리스트를 하나 잡아야 돼요. 진짜로. 아무래도 저희 채널은 컴퓨테이션 디자인, 디자이너들이 코딩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픽스 쪽으로 빠져라. 오히려 그래픽스 쪽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확실히 도움이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거기에는 사실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뭐 서버를 구축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뭐 알아두면 좋죠. 근데 그거를 깊게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하면 좋죠. 예. 하면 좋긴 좋은데 그걸 하면서 분산된 에너지로 내가 내 스페셜리스트를 더 못 키우는 그런 이제 분기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셨는데 저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저는 프론트엔드 디벨로퍼도 아니고 백핸드 디벨로퍼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래픽스 쪽이에요.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개발의 전반적인 부분들 막 이렇게 필요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찾아보고 해가지고 뭐 서버를 만들고 뭐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런 것들은 하겠죠. 근데 제가 무슨 서비스에 들어가고 어떤 실제 프로덕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들 업앤러닝 시킬 만한 실력은 당연히 저는 안 되죠. 그리고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그쪽을. 왜? 나는 내가 더 잘하는 쪽으로, 이쪽으로 해야지. 그쪽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거기에 잘하는 사람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이 뇌구조도 좀 달라져요. 예. 그러니까 디자인 스크립팅 하는 것과 어떤 백핸드에서, 혹은 이제 예를 들면 저희 캐시 같은 것만 하나 다룬다 하더라도 어떤 서버가 하나 있고 이거를 불렀을 때 캐시로 중간에 저장을 시켜놓고 얘네가 업데이트 했을 때 어떻게 이걸 할 거냐, 막 여러 가지 이슈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 이제 들은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 회사에서. 그러려면은
지금 거기 안에도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고 어떤 라이브러리들이 있고 또 그걸 테스트를 해보고 막 들어가다 보면은 진짜 말 그대로 디벨롭먼트, 소프트웨어를 디벨롭먼트 하는 사이드로 빠져요. 근데 저는 약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쪽이 좀 더 이렇게 마음이 가거든요. 같이 보는 사람들 있는데 제 기준은 그래요. 디벨롭먼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 애플리케이션이 잘 돌고 최대한 가볍고 로바스트하게 단단하게 만드는 쪽이 좀 더 포커스가 가 있다고 친다면 약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엔지니어는 그 컴퓨터 사이언스의 그 프린스플을 가지고 각각의 도메인에 이제 어플라이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비행기 디자인을 한다고 했을 때도 이 비행기가 막 이렇게 난기류를 만났을 때 예. 뭐 날개 모양이 어떻게 됐을 때 이게 좀 안전하더라. 만약에 불시착으로 착륙을 했을 경우에 바퀴 모양은 어떠하고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하는데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면은 자기가 도메인이 원래 갖고 있는 상태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난리지들을 가져와서 하는 거죠. 저도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전 디자이너 아무래도 뭐 고등학교 때부터 디자인을 전공을 했으니까 뼛속부터 디자이너인 것 같아요. 뭔가 만들고 이런 거에 흥미를 느끼고 근데 그걸 만들 때 어떤 도구로서의 어떤 컴퓨터 사이언스의 프린시플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예를 더 들면 제 친구 디벨로퍼 진짜 출신 걔 같은 경우는 뭐 프론트엔드 쪽인데 걔는 오로지 관심사가 기술이에요. 기술. 어떤 기술이 나왔고 어떤 코딩 스탠다드가 좋고 이 기술을 갖고 왔을 때 어떻게 더 줄어들고 이런 식의 완전 옵티마이제이션 이게 뭘 위한 옵티마이제이션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프로덕트 자체를 단단하게 만드는 거야. 그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굳이 말하면 소프트웨어 디벨로먼트 차이랑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차이가 아닐까.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정리입니다. 이거 다르게 보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예. 좀 더 클리어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 주변에 계시는 분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AEC 인더스트리에 들어가는 3D 프린팅 을 개발을 하고 머티리얼 같은 것들을 개발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포커스는 뭐냐면은 이 머티리얼을 가장 잘 설명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어쨌든 간에 3D 프린트가 기존에 갖고 있던 문제점들을 보완시키는 데 포커스가 돼 있어요. 그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그 프린시플을 가져와서 적용을 시키는 거죠. 이 두 개의 차이가 분명히 다름이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그런 관점을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내가 어떤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웹에 근거하는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하면 사실 컴퓨테이션 디자이너랑은 그 파스랑은 좀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UI, UX 아니면은 백엔드, 서버 사이드 이런 쪽의 클라이언트 사이드, 뭐 서버 사이드, 뭐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내 작업물들을 잘 표현하고 어떤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솔루션이라든지 방법론을 뭐 개발하고 연구함에 있어서 이게 어떤 데이터베이스랑 서버랑 연동이 돼서 그 부분이 굉장히 어떤 알고리즘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때 그 부분을 나는 기존과 이렇게 좀 다르게 개선을 했다. 이 부분이 내 컴퓨테이션 디자인 어프로치에서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지점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기존에 쓰던 어떤 시스템보다 좀 더 좋다는 걸 증명을 하면 되겠죠. 근데 다시 얘기했지만 그 부분에 전문적인 사람들이 진짜 풀타임으로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실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략을 좀 잘 짜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내가 원래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 알고리즘이라든지 그 서비스를 구축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하면은 일단 프로프 컨셉으로 업앤러닝을 시키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인 것들을 하기 위한 것들이면은 그냥 그때그때 찾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좀 차이점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가야지 안 그러면은 세상에 그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더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선순위 부분이 나오죠. 예, 우선순위는 당연히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인 사고가 중요하고 컴퓨테이션 디자인 사고라기보다도 결국 내가 디자인을 할 줄 알면 나만의 프로세스가 있다고. 그럼 그 나만의 프로세스를 컴퓨테이셔널한 사고 방식으로 트랜슬레이션을 시켜야 돼요. 마치 우리가 다 국어는 잘하잖아요. 그럼 한국말로 나만의 논리가 있는데 이걸 1대1로 그냥 바로 영어로 그 컨버터를 하면은 외국 사람들이 알아듣나요? 그 뉘앙스가 전달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영어 문법만의 어떤 영어만의 어떤 스타일로 약간씩 바꿔야 되잖아요. 그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이제 바로 리얼타임으로 통역이 되는 것처럼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 사고가 갖춰지고, 그럼 거기에 따른 기술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사실 뭐 로우레벨 단으로 가면 뭐 오픈젤, 웹젤 더 밑으로 갈 필요는 없겠지만, 뭐 가면은 막 어셈블리 언어 이런 것도 있다 하긴 하는데, 디자이너가 거기까지 할 필요는 제 생각엔 없다고 보고, 지금 나오고 있는 최신 트렌드 기술들을 이해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알고리즘을 짜는 것도 사실 벅차거든요.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개선이 되고 하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디자인 이슈라든지 실제 디자인, 우리가 회사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연구 같은 것들을 할 때도 그거 이해하는데도 사실은 좀 중요하죠.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잘, 그러니까 현업에서 실제 쓸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더 시간을 쏟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굳이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잘 적어 놓으신 것처럼 일단은 무조건, 아무래도 저는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여러분들에게 전파시키는 사람으로서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관련된 기술과 경험을 먼저 쌓아라. 그리고 그것들이 만약에 서버라든지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랑 연동이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확장시켜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야, 당연히 백엔드 쪽도 해야지. 야, 데이터베이스도 알아야지. 야, 그리고 뭐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면은 뭐 3D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그냥 놔두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컴퓨테이션 디자인 자체가, 야, 막 지오메트리도 알아야 되고, 애널리틱스 지오메트리, 뭐 컴퓨테이셔널 지오메트리 이런 것도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얼반 데이터나 건축 데이터 이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스태티스틱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머신러닝이라든지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것도 같이 해야 되지 않냐? 그럼 그쪽으로 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내가 가장 힘을 줘서 해야 될 부분들, 이거는 내가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일단은 거기에 올인을 하시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걸리게 되면 그때그때 공부하시면서 확장시키는 게 조금 좋지 않아. 이게 제가 쓰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이 댓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 봅니다. 뭐 다른 생각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같이 아이디어 공유하면서 자라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